안녕하세요. C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에 첫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좋아야 일주일 내내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소원 성취하시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 타로 운세 데모 들어옵니다. 이 데모의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데모예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개나리 못좀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길을 떠나다 동네를 뒤를 돌아다 본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뒤돌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타향에서 타지 객지에서 고생한다더라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하면 그말 한마디로 개고생이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예요? 개고생이 열린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히 금전 관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 자체는 육합이 들어와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이 육합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다? 문세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사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월 19일 소띠월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 타로 운세 일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죠. 고대왕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또한 천간,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간이기 때문에 기술 기능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모든 분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전의 애정운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진까지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소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소띠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월 19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철랑 들어옵니다. 이 철랑의 카드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철랑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만큼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금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부부 연애 애정운도 좋지 못하고요. 사업 영업 이런 것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만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라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운세가 들어올 때는 누구는 좋을 수 있느냐? 무속인들, 저희 같은 무속인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호랑이띠 분들 중에 무속인이 계신다면 오늘 손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걸 제외하면 오늘은 매사를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서도 들어옵니다. 안전 건강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2월 19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 고신 들어옵니다. 이 고신의 카드
호렙산을 뜻하는 게 고신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혼자 있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가장 좋지 못한 게 부부연 애정의 운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지간 연인 지간에 서로 좀잘 챙겨주시고요. 서로에게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싸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타로에서 얘기한 또 다른 점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초과상관인데 다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 재무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관리 필요하고요. 혼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건강 이거 다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도 잘 이끌어 가셔야 돼요. 혼자 홀로 어떤 일을 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대인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도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토끼띠분들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2월 18일 용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 거부 들어오네요. 이 거부의 카드, 큰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이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살펴보게 되면은 고대왕실 좋은 집인데 정말 집이 으리으리한 것 같죠. 청기화. 이 청기화는 도자기급의 기화를 얘기하는 게 청기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화를 얹은 집에다가 노적가리도 앞에는 쌓여 있고요. 모든 것이 으리번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없다. 금전이든, 연애 애정의 운이든, 사업 영업이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팔살 들어오네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도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이 팔살 들어올 때, 이 부서지는, 이게 충돌이 아니라,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고, 안전, 건강 이런 거잘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헤어짐, 이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 연인지간에 오늘 정말 감정 싸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잘못 싸움하시면은 정말 사네 안 사네 소리 나옵니다. 만나네 안 만나네, 헤어지네 안 헤어지네 이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용띠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또한 금전이 나가는 운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유단 사기, 투자 투기, 개인관리, 거래 동네에서 서론 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용띠분들 일진과 타로가 정말 정반대죠.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일치, 정도를 지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길이하는 길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오른 뒤로 백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파살 관리를 잘 하셨을 때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월 19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뱀띠 타로 운세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폭삭 부셔졌다는 게 파가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셔졌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어디 근거지가 없죠. 가정도 깨지고 부부도 이혼을 한 것일 거고요. 자식들도 있었으면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요. 집도 다 팔려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부서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라든지 부지런한 사기라든지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장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수도 비추기 때문에 안전, 건강, 사고,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낙상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뱀띠분들 이 아저씨처럼 정말 산천을 헤매면서 개고생할 수 있는 그런 운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뱀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솔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뱀띠분들, 오늘 이 합이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서운도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학업, 영어노무 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거 하신 분들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합이 들어올 때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타로 운세는 조시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2월 19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말띠 타로 운세 일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한 게 천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제주를 내렸기 때문에 기술 기능직에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 그런 관리의 모습을 그려놨죠. 그때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다. 임금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승진, 영전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조금 위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이도 좋다. 말 그대로 두루두루 잘될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살 들어옵니다. 이 왼수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죠. 이 왼수살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것도 뭐 안 되고 이럴 수 있지만은 특히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일에 구설시비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비수가 생겨서 싸움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띠분들 이 왼수살, 원진살 들어올 때는 대인관계를 잘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긴 해요. 다만 일진이 원진이긴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10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계줄도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오늘 더욱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9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양띠의 바로 운세 연천권도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한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힘을 얻고 권세, 모든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맘먹으면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흰말을 타고 가고 있고요. 또 뒤에서 갈색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고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정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여선 그렇게 딱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업이든 금전이든 연애 애정행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양띠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중살 들어오네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 특히 자동차 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이런 거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운전동전 시비 싸움은 피하셔야 있고 부딪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이치 정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이충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9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천문 들어오네요.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영혼노무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좋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3대가 모였다는 것은 운이 그만큼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매사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부부의 애정도 좋고요. 오늘 원생 때문에 남겨놓을 것이 없는 세기 때문에 매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진까지도 무난하고 평탄하네요. 그 때문에 원생 때문들 반드시 좋은 성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생 때문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2월 19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닭띠 달 운세 지살 들어옵니다. 이 지살의 카드 땅용 중에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입니다. 그때 오늘 같은 날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일부러 그러겠다고는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실수로 인해서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수로 인해서 말실수로 인해서 내가 구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영업이든 금전 재물이든 또 연애 애정이든 이렇게 지살이 들어올 때는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실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볼수 있는 형국이라 또 법적인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법적인 문제 앞에 포도대장 잡으러죠. 그다음에 구설십이 저 뒤에 집구석에 여자 귀신이 좀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저거 여자 귀신이라 합니다. 좀 이게 또 약간 또라이 같죠? 저런 귀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심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닭띠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문서운도 들어오는 거죠. 그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영농실패 서성매매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이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9일 개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개띠 달 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재고 들어옵니다. 이 재고의 카드 재물이 모인다 하는 것이 재고예요.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돈내로가 떡하니 말이 앉아있는 형국이라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정력자 퀸의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좋죠. 연애 애정 좋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오늘 남부를 것이 없는 세기 때문에 활동하신 개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형살 들어옵니다. 법을 어기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띠분들 아무쪼록 매사 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자동차라든지 생활법규 이런 거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같이 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떼분들 이 형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월 19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철랑 들어옵니다. 이 철랑의 카드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푸닥거려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철랑이에요. 그만큼 운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건강 안전 사고 뭐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 연애 뭐다 조심하셔야 돼요. 외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띠분들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조심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철랑의 카드가 나왔을 때 누구는 좋을 수 있느냐? 우리 같은 무속인은 좋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 무속인 분들 오늘 손님 올수 있습니다.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생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데이트분들은 오늘 평정심 유지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런색과 기런방향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2월 1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으로 1월 10일이고요. 일진은 개축일 소띠날 상자 목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계란색은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계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계란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계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2월 19일 오늘의 부부연 애정이 운, 재회운이 좋은 띠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띠날이죠. 소띠날이 진술 충미니까 소 사유축이죠. 신해 인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뱀띠분들, 그다음에 닭띠분들, 축이니까 소띠분들. 이 뱀띠, 닭띠, 소띠가 오늘은 화개살이 들어옵니다. 이 화개살이 무엇이냐 하냐면 꽃이 만발하였다.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게 화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개의 운이 들어왔을 때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 좋다라고 맞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개살이 들어온 띠가 뱀띠, 닭띠, 소띠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더 좋은 띠는 소띠예요. 소띠가 화개가 두 개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부부연의 애정의 운, 재회운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소원한 관계를 더욱 좀 돈독하게 한다든지, 더 아니면 더 서로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운세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운세라는 건 그래요. 절대 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의 주장인다 하더라도 이 운세가 나에게 적용될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검해서 손해를 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의 운세를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만만의 콩떡이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맞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내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건 절대로 맞출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점과 일진, 사주학을 가지고 제가 오늘의 운세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억만불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요.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계속 몸이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 한번 감기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감기 꼭 마스크 하시고 다니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